이제 오늘은 부활절이 지난 이후에 첫 주인데 마태복음 14장을 중심으로 특별히 오늘 내용이 헤롯의 이야기와 그 헤롯에 의해서 죽음당한 요한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이 이야기는 지난주 부활주의를 결말짓는 하나의 완결편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선 첫 절부터 좀 보도록 하죠. 그때에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 모두 세 차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때라는 용례는 앞에 문단의 문맥을 고려해야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선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러면 앞에 문단이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를 좀 한 장을 들추어서 보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13장 53절서부터 58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한 기록입니다. 근데 이 방문이 유쾌한 방문이었습니까? 매우 불편한 방문이었습니까? 굉장히 불편했죠. 마을 사람들이 또 건너 혈연들이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는 그 선제적 지식 때문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배척이 돼서 떠납니다. 그때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마태복음 14장에서 이어지고자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특별히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배척당하는 연장선에서 이해를 가져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14장으로 넘겨보십시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 분봉하고 왕이라고 되어 있죠. 왕.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정 구획을 통치하는 영주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그 시대 맥락에서 사실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에요. 왕은 누가 왕이었는가 하면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의 아버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아 살해를 명령했던 킹입니다. 그 왕은 유대인들이 만들어 세울 수 있는 왕이 아니고 죽은 국가인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해야 되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그 왕이 유대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통치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이제 나라를 네 등분해서 로마의 허락을 받아 한 아들이 한 구역을 맡아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영주 개념으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왕은 아닙니다. 4분의 1 해당하는 영지의 통치자죠.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헤롯은 분봉왕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사실상 영주 정도 개념으로 보면 오히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전부 아버지 성을 따르다 보니까 성경에 많은 헤롯이 나와요. 그래서 어느 헤롯이 뭐 몇째 아들인지 이걸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또 역사를 면밀히 공부하지 않으면 공부한 사람도 헷갈릴 정도로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짧게 이 헤롯 왕가의 스케치를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겠는데 원래 앞서 말씀드렸던 예수님 탄생 시의 그 헤롯 왕은 와이프가 10명이 있었어요. 1번서부터 10번까지.
근데 그 중에서도 6번서부터 10번까지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서 공부를 해도 괜찮은데, 성경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1번서부터 몇 번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요. 1번서부터 5번까지는 좀 성경의 역사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가져야 돼요. 오늘 등장하는 이 헤롯은 안티파스, 안디바라고도 하죠. 네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에 등장하는 빌립이라는 헤롯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빌립은 다섯 번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헤롯 안디바의, 그러니까 배가 다른 이복 동생입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보죠. 자, 우선 1절을 다시 보십시다. 그때의 분봉왕 안티파스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여기서 어떤 소문을 들었을 것 같아요? 이런 소문을 들은 겁니다. 이때는 이미 세례요한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세례요한의 죽음의 기록은 헤롯의 기억 속에 소환이 된 내용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도 이제 누구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럴 때 있잖아요. 뭐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하는데, 아유 왜 그 저기 지난 해에 우리 그 어디 미얀마 선교 갔다가 그 만달라이에서 그 만났던 사람 있잖아. 그때 그 사람 그 뭐 어디 다쳐가지고 다리를 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하는데 이 대화를 더 공고하게 풍성히 스토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소환해서 기록을 한 내용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내용이에요.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자,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면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이제 모든 민심이 누구에게로 쏠렸는가 하면 예수에게로 모아지고 쏠렸습니다.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을 풀어 가르치고 죄인들하고 친구가 되고, 야, 이 사람이다.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으니 뭔가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오랜 꿈이던 독립에 대한 어떤 액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심상치 않은 기대가 부풀어지고 모아지고 있던 때예요. 이걸 누가 들었다고요? 헤롯이 들은 거예요. 비록 분봉 왕이긴 하지만 신경이 쓰였을까요? 안 쓰였을까요? 신경이 쓰였죠. 게다가 이때 헤롯가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2절을 보십시오. 그 신하들에게, 헤롯이 말하는 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라?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이 참 어처구니 없는,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진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의 의식 속에는 어떤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얘기를 지금 헤롯이 자기도 모르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사람이 모이고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저건 틀림없이 세례요한이구나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세례요한을 죽였지만 그 영이 살아나서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고 역설입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것을 누가 지금 역설하고 있어요? 헤롯이.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정말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역설스럽게 하나님의 높으신 진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딱한 것은 그 진리에 서 있지 못하죠. 도구로만 쓰일 뿐이에요.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성경에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냅니다. 그게 3절이에요.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헤롯은 원래 그 이 이름이 아레타스 왕국의 공주가 부인이에요. 헤롯의 부인은 헤롯 안디바스는. 그런데 그 공주를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새로 하려고 자기 나라로 쫓아보낸 거예요. 유대 전쟁사, 유대 고대사에 보면. 그러니까 아르타스 왕국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이럴 수가 있나 해서 그 아레타스 왕국의 군대를 일으켜서 유대를 침략을 합니다. 여기서 헤롯이 대패를 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 백성들이 헤롯에게 뭐라고 조롱을 했는가 하면, 안 그래도 정통성에 컴플렉스가 있던 헤롯인데, 거 봐라, 못된 짓만 궁궐에 앉아가지고 골라서 하니까 멀쩡한 아내 내버리고 정권력이 붙잡혀서 헤로디아. 헤로디아는 여러분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꿈꾸는 하스몬조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스몬조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카비 독립전쟁을 일으켰던 혈통이에요. 그러니까 그 혈통은 이스라엘 땅에서 최고의 혈통으로 추앙되곤 하던 집안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헤롯의 아들들이 그 권자의 정통성을 유대인들에게 쭉 사고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하스몬 왕가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꿈이에요. 그 대표적인 여자가 이 헤로디아입니다. 근데 이 헤로디아도 그 역사의 기록을 보면 정권력이 보통 강한 여자가 아니에요. 자기 남편이 분봉왕 서열에서 이탈이 되니까 가차없이 남편을 떠나서 헤롯 안디바와 딜을 한 거예요. 줬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될 테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레타스 왕국의 공주와 이혼을 하십시오. 그래서 헤롯 안디바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하스몬 왕조의 여인이 자기 아내로 들어오는 케이스니까 덥석 물어서 자기 원래 부인을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레타스 왕국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있어요? 공격을 한 겁니다. 대패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 시선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거 봐라, 하나님이 당신 그 죄 받은 거다, 심판하신 거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헤롯은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모든 면에서.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사람들이 우하고 쫓아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얼마나 자기의 지금 비록 최고 통치권자에 올라앉아 있지만 얼마나 불안해요. 이게 세상 사는 사람들의 기본 원리예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한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만 불안한 거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이
이 궁중 희대의 유명한 스캔들을 지적하고 나섰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정치적인 간섭이 아니에요. 정치적인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니 그건 옳지 않소.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정교 분리라고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분리가 무의미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동성애를 조장하고 동성애의 길을 열어놓고 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세울 때에는 우리가 정부가 하는 일이지만 아, 그건 정부가 하는 일이니까 우리 간섭할 필요 없어.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그때는 우리가 정부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기초로 얘기해야죠.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항변하고 주장하고 말해야죠. 지금 헤롯이 그런 엄청난 죄악을 궁궐 안에서 저지르니까 요한이 정치적인 간섭을 한 게 아니라 레위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지적을 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 헤롯과 함께 이 스캔들의 주역이 되는 그의 새로운 아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같이 여겼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띄워주세요.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더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9장 7절이 아니고 6장 마가복음 6장 예. 제가 누가복음이라고 그랬죠? 예, 제 실수입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어떻게 여기고자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어요. 왜? 헤로디아도 사실은 권력욕에 붙잡힌 여자거든요. 그래서 자기 남편을 버리고 기꺼이 헤롯 안디바에게 시집을 간 여자예요. 근데 시집 갈 때 홀몸으로 간 게 아니라 딸을 하나 데려갔어요. 그 딸 이름이 유명한 살로메입니다. 근데 이날은 헤롯의 생일날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했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참 재밌죠? 헤롯은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죽이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될까 봐 오히려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왜? 지금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전국 각처에서 디아스포라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들고 있는, 그래서 1년 중 가장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입니다. 이때 폭동들이 자주 일어나요. 독립운동에 대한. 그런데 만약에 민심이 집중돼 있던 세례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거나 위해를 가해지게 되면 그 덤탱이는 전부 정치적 공학상 누가 덮어쓰게 돼 있습니까? 자기가 덮어쓰게 돼 있거든요. 헤롯이.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아는데도 석방도 못하고 또 한켠 아내가 이 사람을 원수로 여겨요. 그러니까 뭐 마련 강아지 모양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것이 헤롯의 이중성이에요. 그런데 이 헤롯은 오늘날 현대인들의 자화상이기도 합니다. 노찬이 아깝고 붙들고 있자니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내면의 갈등과 양면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나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헤롯의 이중성, 헤롯의 양면성은 현대인들의 자화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자 은밀하게 밑바닥에 감추어진 또 하나의 들키고 싶지 않은 우리 자아상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좀 마저 읽어드릴게요.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어떻게 들음이러라? 탈갑게 들었어요. 맞아. 저 사람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 말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 말이 맞는데 그러면서도 번민을 해요. 어떡하라 어떡하나. 그런데도 그것을 놓지 못해요. 권력의 탐욕을 놓지 못하고 그 궁궐의 정점에서 누렸던 죄악의 해가 뜨고 지던 그 향락과 권력의 탐욕스러운 이 떡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번민했어요. 이것이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저 밑바닥에 감추어진 들키고 싶지 않은 또 하나의 얼굴이죠. 다음 주를 한번 볼까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이 갈릴리 귀인들이라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망라한 계층을 얘기합니다. 로얄층이죠. 더불어 잔치할세, 생일날이에요.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이게 자기 와이프의 데리고 들어온 딸이죠. 다음 절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근데 이 맹세가 나중에 복수로 돼 있습니다. 여러 번 했다 그 말이에요.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다음 절 그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죠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원수처럼 여겼으니까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해라. 그럼 네게 여러 귀인들 앞에서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절대 자기 말을 변개시키지 못할 거다. 이게 유대인들의 아주 엄숙한 체면 문화예요. 한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뱉은 말은 지켜야 돼요. 다음 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다음 절 시작.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보세요. 거절할 수 없죠. 맹세를 복수로 했어요. 다음 절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다음 절 다 같이 시작.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마지막 29절은 아주 중요한 마태복음에 비교되는 본문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마가복음을 읽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다로 기록이 끝나요. 누가복음도 마가복음도 똑같이 그냥 시체를 가져다가 제자들이 장례를 치렀다로 끝나요. 그런데 누가와 마가의 기록과는 달리 오늘 마태는 여기에 중요한 덧붙인 문장이 하나 차별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12절을 보세요. 14장 12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한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네,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 어느 문장이 하나 더 덧붙여져 있습니까? 어느 문장이 하나 더 덧붙여져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예, 다시 읽어드릴게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여기까지는 마가나 누가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가서 누구에게 아뢰니라? 예수께 아뢰니라. 이거는 누가도 생략을 했고 마가도 생략을 했어요. 그런데 마태만 이 기록을 덧붙여놔요. 이거는 어쩌면 매우 미세한 차이인 것 같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결말 짓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남은 시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마태는 예수께 아뢰니라라는 덧붙인 문장을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요한의 제자들이 성경의 기록상 예수께 몇 번 온 겁니까? 두 번 온 거예요. 첫 번째 방문은 언제였죠? 마태복음 11장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살펴봤었어요. 다시 볼 필요는 없이 세례 요한이 체포가 됐어요. 궁궐 스캔들을 지적하는 바람에 감옥에 앉아있는데 밖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자기가 기대하던 소문과는 달리 들어와요. 자기가 메시아인 것을 소개했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기가 소개했는데 자기가 기대하던 그 어린 양의 메시아의 그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적어도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정의를 바로 세우시고 그동안 못된 짓 했던 악당들을 처단하고 사회 공의가 흘러가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고 이런 대변혁의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금살금 외부 소식이 제자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들려지는데 뭐 죄인들 만나서 식사하시고 병자들 고치시고 가난한 자 찾아다니시고 뭐 계속 이런 일만 자꾸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렸어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신방을 왔을 때 면회를 왔을 때 질문을 물어서 보내죠. 그 질문이 딱 하나예요. 오실 그이가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물려서 예수님에게 보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의 그 질문을 듣고 한 말이 있어요. 가서 너희 선생님에게 너희가 본 그대로 얘기해라. 말 못하던 자가 말을 하고 보지 못하던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면 어둠에 광명이 비치고 너희가 본 그대로 얘기해라.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 알듯 모를 듯한 말을 함께 물려보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세례 요한 제자들이 돌아가면서도 이게 뭔 소린가 답답했을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뭔 소린가? 그 얘기를 전달받은 세례 요한도 이게 뭔 소린가? 답답했을 거예요. 애매하기도 하고 모호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 근데 그 사이에 이 궁금함이 풀리기도 전에 세례 요한은 쟁반에 목이 얹어져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소식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부터 전달받은 예수님의 표정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4장 12절을 다시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를 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앞을 보십시다. 예수님의 표정이 어때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이게 사실 더 슬프죠.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음을 예수께 찾아와서 두 번째 방문하여 말했을 때에는 이런 인간적인 기대가 없었을까요? 그리고 이제 남은 희망은 이분밖에 없는데 분기탱천해 줘서 아니 이런 나쁜 지도자들이 있나? 악인의 생일날에 이 땅의 가장 거룩한 의인인 세례 요한의 목을 베다니 좀 흥분이라도 해주고 뭐 쌍욕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좀 분을 내주면 그 슬픔이 위로가 될 텐데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것은 그냥 조용히 배 타고 다른 빈들로 나가십니다. 일행들은 걸어서 쫓아서 빈들까지 걸어가고. 자, 왜 그러실까요? 그 소식을 예수님이 들어놓고도 왜 그러실까요? 이 침묵의 스케치가 더 예수님에게는 아픈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 때문에 이 이야기를 예수님에게 가서 하신 걸까? 한 걸까?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 소식을 듣고도 담담히 아무 표정을 짓지 않으신 걸까? 왜 그분의 속내를 표현하지 않은 걸까?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을 띄워주세요. 자, 보겠습니다. 우리 전체가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모든 인생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남아있는 숨결 한 자락까지 누구에 대한 표지판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표지판이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어떤 일생과 어떤 죽음을 맞으실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 그림이었어요. 몇 가지 중요한 공통점을 한번 건드려 볼까요? 끌려가신 것이 똑같아요. 요한도 결박이 되어 끌려갔고 예수님도 결박이 되어 끌려갔어요. 그리고 두 분 다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도 죽었고 예수님도 그렇게 죽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이제 요한은 나의 죽음에 대한 예표적 샘플로서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샘플을 이제는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서 여정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갈보리를 향한 여정의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입을 열지 않았어요. 잠잠히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그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뭐냐면 첫째, 우리가 이렇게 답이 없는 길, 고단한 길, 믿음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길, 이 땅의 보상과 이 땅의 것으로 갚아지지 않는 그런 사막과 같은 빈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버텨낼 수 있는 힘이 뭘까? 그것은 부활의 새 생명을 현실의 능력으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 이 버티는 삶, 우리가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 편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경주가 무의미해진단 말이에요. 우린 보통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죠? 나중에 영원한 생명을 담보받은 보험증서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 그날은 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오늘이라는 현실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을 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이야기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눈물겹도록 버티고 서 있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하는 모든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결론,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어요. 이 보배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은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희망이 이거 아니에요? 적어도 질그릇 같은 나인 것은 내가 인정해. 그래서 나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 예수님이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질그릇, 이 보배를 모신 질그릇은 적어도 조금 조금씩은 동으로 바뀌고 은그릇으로 바뀌고 뭐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금메기 정도는 그릇이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세상적 보상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냐 오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아닐까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면 그 보배가 보배로서 온전히 드러나려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잘게 잘게 떨어져 나가고 깨져 나가야 보배가 드러나요. 정말 나는 철저히 헤롯 같은 존재요, 세례 요한을 죽이는 존재요, 헤로디아 같은 존재임을 매일매일 내 안에 짐승이 울듯 자기 자신을 향해서 절망해낼 때 그 질그릇은 깨지는 거예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에 서야 부활이 약속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자꾸 어떻게 주장을 하고 우기냐 하면 하나님, 내가 보배를 모셨으니 내 그릇을 좀 폼나게 바꿔주세요. 이게 뭡니까? 질그릇,
질그릇도 다 여기저기 이빨이 빠져가지고 볼품이 없잖아요. 이런 그릇 세상에서 취급도 안 하고 안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은그릇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아우성이 우리 속에 있는 거죠. 다음 절을 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와 우리 죽을 마땅할 삶의 능력과 실력과 보배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이 먼 나라 이야기나 훗날에 벌어질 일로 인식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가장 현실은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부활의 능력을 먼 나라의 이야기, 나중 이야기로만 치부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예수의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사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는 진짜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오늘의 내 공고한 삶이, 오늘의 내 고단한 여정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